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드디어 신곡으로 돌아와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장민호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사는 게 그런 거지를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는 시원하고 묵직한 리듬에 락적인 요소와 우리네 인생사를 진중하게 풀어내는 트로트 특유의 어법을 적절히 크로스오버한 색다른 락 트로트 장르의 곡입니다. 작곡가 조영수 씨와 작사가 강은경 씨가 장민호 씨와 의기투합하여 장민호 씨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의 곡을 완성한 것인데요. 장민호 씨는 사는 게 그런 거지를 통해 현실에 대한 고민과 그럼에도 삶의 원천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에 대해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사해주는데요. 오랜 내공으로 다져진 장민호씨의 호소력 깊은 음색과 파워풀한 보컬이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앞서 장민호씨는 오피셜 포토와 뮤직비디오 티저를 통해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독보적인 남성미를 공개하며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는데요. 미스터트롯 탑6의 맏형이자 트롯 신사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장민호씨가 탑6 멤버들이 각자 새 시대의 트롯 시장을 개척한 가운데 장민호 씨 또한 새 트롯 장르로 어떤 행보를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이찬원 씨가 장민호 씨의 신곡 응원에 나섰습니다. 이찬원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랑하는 민호 형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됩니다. 노래 정말 정말 좋아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민호 형 사랑해. 샵 장민호 사는 게 그런 거지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장민호 씨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찬원 씨와 영탁 씨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사이좋게 환한 건치 미소를 선보이고 있어 팬들의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쩜 이리 세 분이 잘 어울리고 각자의 훈훈한 외모가 돋보이는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 영탁 씨도 장민호 씨의 신곡을 지원 사격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민호 씨의 신나는 댄스 트로트 1십 안1십에 프로듀싱을 했던 영탁 씨는 이번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에 출연하여 지쳐있던 장민호 씨를 격려하는 연기를 펼쳤는데요. 두 사람의 끈끈한 의리가 다시금 증명된 대목입니다. 특히 영탁 씨의 뮤직비디오 출연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인 터라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킬만 했는데요. 탑6 내에서 든든한 맏형으로 통하는 장민호 씨는 수준급의 가창력과 남다른 끼와 개성으로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 건실한 이미지와 착한 마음 씨에 트롯 신사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탑6 멤버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